대만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미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리에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니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한몰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먼이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내 장막에서 불이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리라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또 욥의 친구 중한 명인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상담의 내용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 번갈아가면서 욥을 위한다고 하고 그를 위해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 아, 오, 특별히 오늘 상담하는 인 엘리바스는 아, 정말 욥을 향하여 상담을 가장한 엄청난 괴로움을 주고 있는데, 도대체 엘리바스, 엘리바스는 왜요 베게 아, 이런 식의 답변밖에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아, 알아보고 싶습니다. 아, 그세 가지 이유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엘리바스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엘리바스의 무분별한 일반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바스가 자신이 욕보다더 낫다고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올바르게 상담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아,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볼수 있는데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엘리바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개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어떤 유익이나 기쁨을 느끼시겠냐며 요비 자신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 엘리바스의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옳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이 말은 완전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유익이나 기쁨을 얻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엘리바스의 비유는 마치 커다란 동물인 코끼리에게 아, 그 지나가는 발치에 있는 길기의 개미 한 마리가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과 같은데요. 아, 그리고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보다 차이는 코끼리와 개매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지요. 그래서 얼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크시다고 해서 그의 피조물을 통하여 유익을 얻지 않으시고 기쁨을 얻지 않으신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을 그 창조물을 통하여 보고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인간의 행위는, 피조물의 행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삶을 드릴 때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러한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백에 올바른 상담을 할수 없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요백에 올바르게 상담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분별한 일반화입니다. 4절부터 20절까지 엘리바스는 요백에 엄청난 분량과재의 경우의 수를 쏟아붓습니다. 형제에 관하여 권세를 휘두름에 관하여 국률함에 관하여 하나님에게 가진 질문에 관하여 재물에 대한 집착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시는 것에 관하여 등등 솔직히 사람이라면 누구든 아한 가지에는 걸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제목들을 나열하며 마치 요 "너도 사람인데 이런 적이 없었겠느냐"라는 듯이 그리고 그런 적이 있었다면 있었다면 너가 죄인이고 너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의 죄 때문임을 알고 인정하라"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일반화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언제 이렇게 장황하게 뭐 많은 경우의 수를 이렇게 앞에 내려놓으면서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아, 자신에게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모를 때, 잘 확신이 없을 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쭉 늘어놓으면서 하나는 얻어 걸리겠지라는 그런 느낌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딱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안 좋은 것은 엘리바스는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요백에 적용하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확신이 느껴져요 굉장한 확신이 느껴지죠 너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 말이 왠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정말 잘 봤거든요 괴로웠는데 이런 이런 죄들이 있고 요백에 이런 걸 적용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는데 정말 엘리바스가 말한 이 죄들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려운 죄, 죄더라고요 형제에 대해 관하여서 언제 우리가 형제를 미, 한 번이라도 미워하지 않은 적이 있을까요? 내가 가진 권세를 휘두름에 있어서 내가 가진 힘에 취해서 내가 가진 지위다 어떤 상황 때쩔었을때 때 그것을 휘두르고 싶었던 그런 어, 욕망이 없었을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국률함을 베풀었었었나요? 이렇게, 어, 엘리바스가 확신을 가지면서 요배게 얘기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엘리바스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잘못은 요배 상황을 살피고 그에 관해서 이해하고 그 안에서 풀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일반화 시킨던 이런 다른 상황들을 요배게 가져와서 요배게 적용시켜서 그요 안에다가 바깥의 상황을 들여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얕은 지식으로. 세상의 이치가 이럴 것이다 라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아 어렴풋이 죄 때문에 삶의 죄 때문에 이러고 있겠지 라면서 그에게 이렇게 대입하는 것이 잘못이 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요백에 올바르게 상담하지 못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교만함입니다. 29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요백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인정하라, 겸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배 입에서 당신이 맞고, 이게 지금 친구들, 당신이 맞고 내가 틀렸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미 이제 엘리바스에게는 요에게 힘이 되고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올바른 상담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요의 주장을 이기고 자신의 지혜로움과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요보다 자신들이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요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이 앞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요보다 더 나은 자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교만이지요.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엘리바스가 욕보다 의롭고 나은 자였다면 지금의 고난은 욕이 아닌 엘리바스가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욕보다 나은 자가 세상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욕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을 때에 욕에게 일종의 열등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욕을 자신보다 높게 생각하며 상대적으로 자신을 낮게 비교했을 수도 있었지요. 그런 그에게 욥의 추락은 자신이 욥보다 높게 여겨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오직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욥을 몰아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흠칫 흠칫 놀라고. 어, 등에 식은 땀이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나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먼저 제 생각에는 아, 삶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야 되는데, 물론 엘리바스처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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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딘가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부분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기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살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흠칫흠칫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삶에 정확하고 확고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각자의 삶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생각으로 하고 이렇게 말로 탁 뱉으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예배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고난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 주님 앞에 나아가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